안녕하세요, 아인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블루아카이브 11화에 대한 개인적인 후기입니다. 이번 11화는 게임 스토리 2장 16에서 17장 정도의 내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임 스토리 분량으로도 길지 않은 분량이었고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파트였는데요. 전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망을 시키는 각색과 연출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게임에서는 묘사가 없었던 선생이 아루나에게 호시노의 위치를 알아봐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입니다. 사라진 호신노의 위치를 알아내기 위한 선생의 노력으로서 무난하게 볼 수 있었던 부분인 것 같네요. 다만 게임에서는 검은 양복이 선생과 협상하기 위해 불러냈다 정도로 간단하게 묘사만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애니에서는 약도가 그려진 카드 같은 걸 놔뒀고 선생이 그것을 보고 찾아갔다는 형태로 연출되었습니다. 게임에서는 알 수 없었던 세부 묘사를 확실히 넣어준 부분은 좋긴 했네요. 다만 개인적으로 가장 기대하고 있었던 검은 양복과 선생의 대담 장면의 연출이 너무나 실망스러웠습니다. 책상에 앉아 담담하게 말하는 검은 양복과 이에 대치하는 선생의 대담 장면에서 단순하게 멀뚱멀뚱 서있는 형태로 연출한 것은 아쉽지만 그럴 수 있다고 치겠는데 이 파트에서 나름 핵심이라고 생각했던 어른의 카드의 존재가 그대로 증발한 게 의문이네요. 나머지 대다수의 대사는 게임상에서 선생과 주고받은 내용과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지만 선생에게 당신은 무력하다라고 말하는 검은 양복이 선생이 어른의 카드를 꺼내들자 그 의미를 알고서 호시노를 순순히 포기하게 되는데 애니에서는 이런 내용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선생의 주장에 너무나 간단히 호시노에 대해 포기하는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중요한 파트인 어른의 카드도 빠졌고 두 사람의 대답이 생각보다 너무 가벼운 느낌으로 그려졌다고 생각하며 무엇보다도 검은 양복의 전용 BGM도 어레인지한 버전이 나왔는데 이 음악 또한 개인적으로 매우 불호에 가깝습니다. 이질적인 게마트리아의 일원인 검은 양복의 이미지를 잘 나타내며 선생과 대담하는 장면에서의 무게감을 살려주었던 이 음악이 너무나 가벼운 느낌으로 음악이 바뀐 것 같네요. 기존에도 BGM이 오리지널이 아닌 어레인지가 들어간 게 많았지만 검은 양복의 테마만큼은 어레인지를 해도 그 무게감을 살렸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게임에서는 밤에 선생이 검은 양복과 결판을 짓고 어두운 채 그대로 돌아와 학생들과 호시노를 찾아오기 위해 결의하고 방법을 고민하는데 애니에서는 다음날 회의를 통해 선생이 정보를 공유하고 방법을 고민하게 바뀌었습니다. 게다가 게임에서는 선생이 전체적인 이야기의 흐름을 이끌고 가는데 애니에서는 너무나 들러리스럽게 이야기를 전개하네요. 이후엔 트리니티, 게헨나 선도부, 흥신소 멤버들의 협력을 얻는 파트였는데 이쪽도 각색하고 분량 조절을 많이 했네요. 순서도 게임에서는 게헨나, 트리니티, 흥신소 순으로 보여주었는데 애니에서는 트리니티, 게헨나, 흥신소 순으로 바뀌었습니다. 트리니티는 선생의 방문 없이 히후미가 나기사에게 부탁하고 나기사는 선생에게 빚을 만들어주는 게 좋겠다며 도와주기로 하는데 애니에서는 선생과 대책위원회 모두가 트리니티를 가서 히후미를 만났으며 히후미가 나기사에게 부탁을 하지만 생각한 시간에 달르며 답변을 미루죠. 게헨나의 경우에는 선생이 이우리의 발을 핥고 그 장면을 히나가 발견하면서 간단하게만 나오고 끝나는 파트였으나 애니에서는 대책위원회 멤버는 아쿠와 차를 마시며 대기하고 있고 찌나치도 잠시 등장시키며 개인적으로 직접적으로 보여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발 핥는 장면도 생각 외로 묘사가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흥신소는 게임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전달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시바세키 라멘 포장마차집에서 라멘 먹으러 가면서 등장하고 이미 카이저와 싸우는 것으로 결정된 듯한 흐름으로 보여주었는데 애니에서는 흥신소를 찾아갔지만 발견하지 못하고 라멘집에서 대화하던 중 나오는 흥신소와 마주칩니다. 내키지 않으나 흐름을 막지 못해 이를 저질렀던 게임 속 아루의 모습과 달리 애니에서는 당연히 도와줄 거라 생각한 다른 흥신소 멤버들의 생각과 달리 진지하게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하는 등 묘사가 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게임에서는 이런 지원 세력이 확정이었기에 대책위원회가 작전을 세우고 쳐들어가는 게 개연성이 있지만 애니에서는 결과적으로 자신들을 지원해줄 학생들이 확정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학생들을 믿고 카이저 PMC에 쳐들어가게 되는 약간 이상한 결과가 되어버렸습니다. 나름대로 이후에 지원 세력으로 등장하며 드라마틱한 연출을 생각한 것 같지만 이야기의 개연성이 너무 부실한 거 아닌가 싶긴 하네요. 굳이 각색할 필요 없을 부분을 각색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안 듭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에피소드는 전투 파트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치에 못 미치는 각색과 연출로 아쉽게 나왔습니다. 물론 깜짝 출연에 가까운 코하루, 아즈사, 하나코와 라면 먹는 미도리와 모모이의 모습 등 의외의 출연도 인상적이긴 했는데 정작 메인 스토리의 연출과 각색이 좀 불만족스럽게 되었네요. 사실상 다음 화에선 카이저 PMC와의 전투가 필수인데 이 파트에서 전투 연출은 과연 괜찮을지 그리고 마지막 결말 역시 각색과 부실한 연출로 망치는 건 아닌지 조금 걱정이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 짓겠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